저를 도용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번호를 알게 돼서 지금 연락을 드린 건데요.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인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있다가 왜요? 아니, 멘붕 온건 우리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이웃분이랑 저분이 어떻게 해서 남자분이랑 연락을 하게 돼. 여기 옆집에 산다고. 여기 옆집에 그분이 카톡 왔다. 와. 오케이. 와, 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태 커플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름이 아니라 좀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요. 나래 도용료 잡기. 그때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 그냥 아, 내 말을 잘 듣고 그걸 삭제했구나 했는데 삭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차단을 해놓고 저는 제가 차단해서 그 아이디 처음에 없어져서 난 삭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상은 삭제가 안 하고 저를 차단했어요. 이 사람이 나래를 되게 오래 본 사람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나래만 차단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차단을 했어. 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다 차단을 알 해놓은 수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다 차단해 놓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해서 왔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일부러. 이거를 방송을 보는 사람 같아서 오늘 끝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약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누가 언니를 도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렉트를 보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엥? 하고 봤는데 이런 게 뭐냐면 제거 영상, 아프리카 영상을 캡처해서 자기 스토리에 자기 입마냥 올린 거예요. 이것들을 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이 이거를 캡처를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캡처되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더 대박인 거더 뒤에 들어봐야 돼. 이 사람의 친구가 하나영이랑 연락을 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알게 됐어요. 네네. 일부러 프로 축구 선수들한테 팔로우 걸고 마팔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뭔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나를 방송한 거야. 나를 인스타에서 도용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저 말고도 다른 여성분들이 나랑 그분이 생각했을 때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다른 분이랑 저랑 약간 섞어서 자기인 것 마냥 자기가 막 글을 막 적어요. 블로그에. 캐면 캘수록 너무 무서워서 너무 너무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될 것들인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블로그를 저희가 또 탐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저건 백문백답이거든요. 이름 한화영. 이거는 이제 실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명인지 아닌지 확실진 않아요. 뭐키164뭐 학교 안 다니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니까 좀 허세의 끝이라고 보면 되고, 망상이 완전 망상가지. 그냥 망상. 미쳤지 그냥 이거는. 여기 좌우명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좌우명 생활신조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자. 살자.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이사님 저희 허락을 받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하이티. 전 타이티 아이돌이시고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시거든요. 소름 돋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 영상을 공개하려고 그 신지선님한테 허락을 다 받았고, 네. 좀 보여드릴게요. 뭘 어떻게 바꿨는지. 똑같은 사진입니다. 머리가 길어졌죠. 기둥이 없어지고 머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포토샵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백문백답에 보면 머리가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진이 머리가 길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 너무 예쁘시거든요. 근데 저랑 닮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제 영상을 쓰고 이분의 사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머리를 미용실. 염색을 해서 미용식을 했었을 때 모바일 방송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블로그에 보이시죠? 아까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올리고 이게 저랑 닮았다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자기인 것 마냥 올린 거예요. 나는 슬플 때는 더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그런
이 사람! 자, 보이시죠? 이분도 신지수님. 원본입니다. 항상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좌우 반전. 움직이는 건 나래야. 그러니까 움직이잖아, 그럼 나래야. 신지수님이 움직이는 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엔딩 요정이에요. 그리고 나래한테 다크서클 펀치라고 한 게 나래가 쌩얼이었거든. 근데 쌩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거야. 도 색깔이 빨간색이가 주황색이 노란색이에 맞춘 사람들한테 한 명한테 내가 이거 줄게. 싫어. 주황색. 정답! 이 한화영이 도용녀랑 연락하신 분들이 뭐 있겠죠, 당연히. 뭐 DM을 주고받거나 뭐 분명히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했을 거야.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번호를. 번호를요. 근데 이분의 번호를 찾았어요. 저 사람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한화영 씨인가요? 네, 맞는데요? 제가 한화영 씨가 저를 도용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번호를 알게 돼서 지금 연락을 드린 건데요. 제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차피 전화 받으셨고 사건 키우셔서 경찰서에서 실제로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나래라는 사람인데 알고 신지수님이랑도 연락이 지금 취해놨거든요?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27이요. 27인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 들고 다른 남성분들이랑도 연락을 계속 취하셨잖아요. 아, 네, 한 명이었는데. 한 명 아닌데. 제가 다 연락 드려봤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실 거면 저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만나시던가 아니면 저희도 솔직히 찾아볼 만큼 다 찾아봤고 블로그면 저희 님 인스타 제 동생이나 제 가족들한테 다 차단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 그 전에도 한화영 씨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하지 말라고 이거 제 인스타에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를 그냥 차단하시고 계속 이거를 하시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디 사세요? 서울 사세요? 방송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맨날 본 건 아니지만 그 제 영상들을 그럼 다 캡처해서 잘라놓으신 건가요? 네. 그 포토샵도 해가지고 좌우반전 해놓으시고 그러셨던데. 사진을요? 아 제가 영상은 제가 그렇게 사진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신지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신지수님이랑 따로 신지수님한테 이 번호 드릴 거거든요. 신지수님한테 가서 사과를 하시던가 신지수님께서 님 고소를 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그쪽이랑 얘기를 하시고요. 솔직히 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이렇게 봐드린다고 또 안 그러실 보장이 없잖아요. 죄송해요.
인스타도 지우시고요. 블로그도 지워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론 신지수님 말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 한 분 더 도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람을 또 한다고요? 승마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동영상까지 다 들고 와서 블로그에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럼 네.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랑 조금 있다가 영상 통화를 제가 걸 테니까 꼭 받아주시고요. 근데 왜 지금 하면 안 돼? 왜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영상 통화를? 그 전화 끝나고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지금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라고 얼굴을 안다는 자체가 지금 나래가 그냥 고소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영상 통화 걸다가 바로 받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있다가 왜요? 아니 멘붕 온 건 우리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지금 걸 전화 만약에 안 받으시면요? 바로 사실 진짜 바로 경찰서 가려고 했거든요. 아, 네네. 저 번호 전화 안 하고요. 바로 전화 받아요. 걱정 안 하셔도. 저 이거 지금 지금 이 목소리는 방송에 다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영상 통화는 방송에 안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전화 바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네, 지금 바로 걸게요. 지금 약간 좀 떨린다 자기 목소리가 계속.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1년 2년째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전화 안 받는데? 안 받아. 끊은 거야? 안 받아. 신지수님한테 번호 드려야겠다. 어? 신지수님한테 번호 드려야겠다고. 어 그래.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됨. 이걸 안 받아? 넘긴 거? 어. 이걸 안 받아?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그거 그냥 비공개로 돌린 건가? 삭제가 그냥 비공개로 돌렸겠지. 아니 그걸 또 쓴다고 그러면? 비공개 글이잖아. 야! 삭제가 아니라 비공개야! 아니 왜 비공개를 하는 거지? 아니 다 쓰려고. 렉 아닐까?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그래 이거는. 저 팔로워를 놓치기 싫은 거야. 게시물 3개가 남아있네. 그니까 저 놓치기 싫은 거라고. 아니 예뻐서 뭐 어쨌든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딴 칭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삭제할 지금 당황해서 삭제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 그래 알겠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도용했던 그 사람이 번호를 알아와서 전화를 한 것도 당황한 거 알겠어. 알겠는데 지금 전화해가지고 삭제하고 그럼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번호 깠잖아. 근데 왜 전화 안 해? 근데 이거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성분들의 다른 남성분들은 내 얼굴에 카톡으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다고. 그래 억지로라도 사과하면 용서해 준대잖아 내가. 저희 이모부가 경찰분이시거든요. 이모부한테 가서 이거 다 들고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이런 거. 이모부 저 나랜데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니 저 그 뭐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신고? 저 누가 저를 도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구인 책상을 도용했단 말이야?
여보세요? 저 태림이요. 태림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예전에도 좀 한 1년? 2년 전에도 나를 그냥 고소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거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상황 커지면 엄마 아빠 또 걱정하니까. 근데 저 사실 이모부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만 했어도 저 진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진짜 병신같이 봐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님 때문에 님이 불쌍해서 님이 안타까워서 님을 고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이 걱정하실까봐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님이 결국에는 그걸 다 망치고 결국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소는 하겠지만 카톡 왔다. 와 오케이 해. 이대로 진행해야 돼. 아 사람들 더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카톡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정말 이거는 지금 막상 아 나 욕하고 있네 거기에 기분 나쁜 거지. 그럼 나도 고소할래 이거야. 저는 그쪽 사진으로 나래 사진으로 그리고 뭐 여기 우리 이분 사진으로 금전적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아프리카 댓글 올라오는 거 욕한 거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그렇게 한 거 저도 고소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공유를 한 걸 고소한대. 공유 고소 하지마. 일단 공유 고소에서 끝났다 내가 봤을 때. 와 답없다. 도용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이유가 됐건 도용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전화 주신 데 이거 하고.